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총 가진 사람일까요? 권력 있는 사람일까요? 난폭한 사람일까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하셨던 박효진 장로님, 교도소에서 평생을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사셨던 장로님, 그분 식사하면서 제게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아, 나는 난폭한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한번 죄수가 들어와서 말 한마디 했더니 얼마나 성질이 난폭한지 눈 뜨고 너 못 보겠다 그러더니 바늘 가지고 자기 눈을 꼬매드래요. 자기야 자기 눈을 막 꼬매서 나 눈 뜨고 너 못 보겠다 그러고. 참 무섭지요? 응? 저만 아프죠? 응? 지 눈만 안 보이죠? 응? 막 어떻게 이걸 꼬매? 응? 그래서 한번 그 방을 방문했더니 여기서는 하는 얘기인데 밥 먹으면서 한 얘기예요. 자기 살점을 물어 뜯어갖고 피가 철철 나게 해갖고 그냥 피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박효진 장로님이 그 방에 들어가니까 푹 하고 그냥 온통 피투성이가 된지 그냥 밟아 죽이고 싶었대. 그러나 그가 오래 참으면서 저러니까 교도소에 왔지 그리고 오래 기도했더니 그가 지금요 목사가 됐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시작.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 조급하지 말고 크게 한번 아멘하세요. 기다리는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어떤 여자가 심야 영화 밤 2시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와서 피곤한 몸으로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우 수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극장 거기에 떨어뜨린 생각이 나요. 거기 아는 사람 없어요. 극장에 전화번호가 떠 있어요. 핸드폰은 아니에요.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제가 어제 마지막 상영 몇 번 자리에서 봤는데 한번 가봐 주실래요? 제가 수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떨어뜨렸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일반 전화를 놓고 그리고 극장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가봤어요. 아직 이른 아침이라 청소가 안 돼 있어요. 목걸이가 떨어져 있어요. 목걸이를 들고 가서 전화를 붙들고 여보세요? 응답이 없어요. 5분을 못 기다리고 없나 보다.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있어도 지가 가질 건가 보다. 그리고 포기해버렸어요. 못 찾았어요. 성경은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인물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살에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 해놓고 25년이 지난 100살에 이삭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이 아브라함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한 번 약속받은 거 25년을 오래 기다려요. 기다림에 성공한 아브라함.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부엘쉐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베델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 돌을 베게 하고
유숙하려고 누웠더니 야곱부터 하나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요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때 야곱은 어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 내가 요자리 돌아온대.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며 그 자리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20년 기다려 그 자리에 와요. 아브라함 25년 기다렸고 야곱 20년 기다렸어요. 영화관에서 진주 목걸이 잃어버린 여자는 5분을 못 기다려요.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홍수를 기다려요. 홍수 속에서 노아만 살아나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가장 오래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갈보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 흠뻑 임했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첫 번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 따먹었기에 죄의 값은 사망으로 죽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앞으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내가 여인의 자손에서 한 메시아를 보내 뱀의 발꿈치 뱀의 머리 마귀예요. 마귀를 내가 다 제거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이때 보낼까 저때 보낼까 6천년을 기다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오래 오래 기다리시는 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왜 기다림이 무서운 걸까요? 기다림 속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 다른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게 올 걸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엇이 반복되나 얼른 잡아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마음에 둬보세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눈치챘죠? 길이 참아.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너희들 길이 참어. 이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을 제가 원어로다가 분석해봤어요. 그것을 헬라어로 전부 이 책 저 책 한번 찾아보니까 길이 참으라는 말 많이 참어라, 오래 참어라, 독하게 참어라, 끝까지 참어라. 아주 정말 풍파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 길이 참으라는 말 속에는 양도 들어있고 질도 들어있고 시간도 들어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말이 이 마크로 투미아라고 하는 원어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게 성경은 길이 참으래요. 그리고 기다리래요. 뭘 기다리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언제까지 참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길게 참으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다 해결시켜 줄 줄 믿고 기다리는 것.
믿음, 능력이고 기다린다는 말은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기다림의 믿음이 능력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 번제로 바치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앞으로 축복의 씨앗이라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축복의 씨앗이 이삭인데 잡아 없애래요. 죽이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성경은 저가 이미 약속을 받은 자로되 저를 번제로 드리라 함은 저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모순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리실 거다.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능력이 돼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성경은 말하기를 죄악이 관영하였으므로 그랬는데 그거 히브리 말로 관영이라고 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요 참 신기한 걸 느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관영을 분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관영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여기다 물을 붓게 되고 붓게 되면 그득 찼다, 죄가 그득 찼다, 그 얘기가 아니다. 관영은 그랬죠. 물을 보여 그득 차요, 넘쳐요, 넘쳐요, 또 보여 넘쳐요, 넘쳐요. 그래갖고 이 컵도 완전히 온 세상이 물로 잡, 그게 관영이에요. 내 속에만 죄가 가득한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넘치고 넘쳐서 온 세상이 공기로 차 있는 것처럼 죄로 가득 차 있는 거, 이런 단어예요. 그렇게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은 딱 한마디, 노아 하나만 의롭게 살더라. 우리 이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두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다 이래도 나만은 깨끗하게, 세상 사람들이 다 교통위반해도 나는 정직하게, 다 뭐라고 해도 나만은 그게 노아의 삶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니 온 세상을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럴 때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8명의 식구가 120년 동안 만듭니다. 그리고 홍수를 기다립니다. 120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낙심하지 않고 120년 동안 그 큰 노아의 방주를 짚니다.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서울운동장보다 조금 커요. 근데 그게 3층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운동장보다 조금 큰 거 3배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8 식구가요. 120년 동안이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일본에 미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경영의 신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의 하나님이다, 경영은 그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나, 그래서 그분의 책을 요즘에 저는 이렇게 더울 때 신방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로 보내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분의 이 자서전을 읽는데 이런 사람도 있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늘을 믿었어요. 하늘의 은혜를 믿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가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늘의 은총에 그가 의지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집안이 가난하니까 자전거 포에 가서 심부름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때 자서전 보니까 11살 때인데 밤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울며 잤다.
밤마다 배가 고파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잤다. 아우, 그냥 눈물이 팍. 11살 먹은 애가 남의 집 가서 살면서 밤이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 엄마 보고 싶어.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근데 그가요, 일본 최고의 경영자가 돼가지고 지금은요, 그의 회사가 놀래보세요. 570개래요. 내셔널. 내셔널 그러면 다 알아요? 일본의 내셔널이 그가 창업한 재벌회사예요. 19만 명이에요. 종업원이. 네 식구 잡으면 80만 명이 먹고 살아요. 5명 잡으면 100만 명이 그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근데 그가 자서전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늘로부터 세 가지 선물을 받았다. 가난의 선물, 먹지 못하고 살아서 허약한 육체의 선물,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중퇴했기에 무식의 선물. 그렇게 세 가지 선물을 받았다. 이 세 가지 선물 받은 것 때문에 나는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 나 가난했기에 열심히 일했다. 가난했기에 돈 버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됐다. 나 몸이 허약했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꼭 냉수마찰을 했다. 지금 90세 나이인데 하루도 안 빼놓고 냉수마찰하면서 건강관리했더니 허약했기에 오래 살게 됐다. 내가 국민학교 4학년 중퇴해서 무식했기에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내 스승 같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나에게 가리키는 것 같이 나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허약하게 태어났고 못 배우고 태어났지만 나는 내가 하늘의 은총으로 잘 될 걸 기다렸다. 기다렸다. 오래오래 기다리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기다림이 왜 무서우냐면 기다림 속에는 인내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참는 거, 끝까지 참는 거. 기다린다고 하는 말 속에는 인내, 기다림의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나는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안나라고 하는 여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민족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시킬 예수님이 오시겠지, 오시겠지, 메시아가 오겠지라고 기다리는데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가 결혼하여 남편과 7년을 동거하다가 과부가 되어 84년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아기 예수 할례받으러 오는지라.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서 나오는 안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실 거야, 오실 거야, 나 그분 만나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고 7년 동안 결혼생활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 예수 보고 싶어요, 예수 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받으러 성전에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남자들은 전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할례하는 장면 봤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아들 낳게 되면 8일 만에 아들 데리고 딱 갑니다. 그 8일이 신비한 숫자래요. 그때 마취 안 하거든요. 갓난애기이기 때문에 마취 안 하고 미안해요. 남자의 그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할례잖아요. 근데 마취 안 하고 할례하는데 가장 통증을 적게 느낄 날이 8일 만에 하는 거래요. 그래서 8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할례하는 거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8일 된 애를 데리고 와요. 와서 랍비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랍비가요 아이를 받아가지고요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고 못 보게 해요.
자기 아들의 그 생사를 자르는 걸 으악 하는 거 못 보게 해요. 잔인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할례실에 들어가서 랍비들이 그렇게 할례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하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남자니까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그때 예수님을 8일 만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안고 왔을 적에 그때에 안나가 그를 봐요.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요. 야곱 20년 만에요. 노아요 120년 만에요. 안나요 84년 만에요. 84년을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 기다림 속에는 인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나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 참 마음속에 와닿는데 영웅은 큰 일에 끼의 영웅이 아니라 남보다 10분 더 기다렸기에 영웅이 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영웅이 된다. 남보다 10분 더 기다리는 사람이 영웅이다. 에머슨이 한 말이에요. 선교사들 중에는 가장 선교사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선교사가 윌리엄 케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느냐 하면 뭐든지 이렇게 농부처럼 참고 기다려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세 번. 그게 마음속에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는요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데 한 사람 놓고 전도하는데 7년 걸렸어요. 그가 서아프리카에 가서 전도하는데 한 사람 놓고 전도하는데 11년 걸렸어요. 그가 뉴질랜드에도 선교했는데 뉴질랜드 가서 한 명을 전도하는데 9년 걸렸어요. 그렇게 그는 기다리는 사람. 뭔가 조급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려요.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들어있어요. 참아요. 저요. 지난주간에 읽은 가운데 그 워싱턴 포스트 여자 기자 로라 블루맨 필트라고 하는 그 여자 기자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손을 붙들고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해요. 근데 괴한이 총을 쏴서 아버지를 죽여요. 폭동이 일어날 때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원수를 갚아라 이래요. 나 죽인 사람 찾아라 이러세요. 그럼 아버지 장례를 치러요. 그는 초등학교에 가요. 내 평생의 목표는 아버지 죽인 귀한을 찾아 원수 갚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 시험에 합격을 해요. 기자가 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나 이스라엘 특파원으로 보내주세요. 중동지방의 기사들은 제가 다 써서 신문사로 송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파원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요 12년 동안을 그때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연구하면서 드디어 12년 만에 기다린 지 12년 지나 찾아내요. 범인을. 대단한 집념이죠. 그래가지고요 그가 어디 있나 알아보니까 감옥에 가 있어요. 전과범으로 그 또 다른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집안 식구들까지 전부 다 찾아내요. 그래서 몇 시에 어떻게 그 가족들을 마놓고 복수한다. 다 죽여버린다. 그 내 생에 끝낸다. 아버지를 편안하게 드린다. 그리고 그가요 다 그들을 죽일 살인 계획을 세우나요. 근데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드디어 이제 제가 평생 살아온 거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래 기다린 거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에요. 가장 큰 복수는 그를 회개시키는 거다. 물리적 복수는 동물적 복수다. 그런 말을 해요. 가장 큰 복수는 회개시키는 거다.
너 그를 죽이는 건 동물적인 거야. 동물의 감정이야. 그거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거기서 꼬꾸라져요. 오 주여, 내가 잘못 생각했나이다. 가장 큰 복수 그를 사랑하겠나이다. 그를 내가 회개시켜 예수 믿게 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그가 엎드려져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에게 전도해요. 그의 식구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주홍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드디어 해내요. 응? 기다리는 사람, 무엇인가 꾸준하게 조급하지 않게 기다리는 사람, 이게 이루어져요. 기다림은 인내요. 기다림은 능력이에요. 이조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장공예라고 하는 두 부부가 산속에 들어가 농사를 지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서 구대를 살게 됐는데 그 산속 마을이 죄다 장씨인데 구대 지나니까 900명 되더래요. 참 신기하죠. 저는 지난번에 제주 사람하고 제주도에 가서 집회할 때, 제주도 순복음교회 집회할 때 산속에 밥 먹으러 갔더니 우리가 여기서 26대 때 살아요. 여기 우리 가족들이 많아요. 26대 사니까. 그래서 26대 때 옹기종기 사는 제주도 마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장공예도 9대째 900명이 한 마을이로 사는데 어떻게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한 명도 싸우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종 황제가요 그런 소문을 듣고 갑니다. 그 마을에 가서 책임자 되는 제일 어른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 마을들은 이렇게 시족사에 900명을 이루고 살면서 분쟁 없이 화목하게 산다는 말을 내가 듣고 한번 왜 그런가 와봤지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종이하고 연필 좀 갖고 와라. 그러니까 종이하고 연필을 후손이 가져오니까 거기다가요 먹으러다가 거기다가 참물 인자 탁 하나 써서 탁 참물 인자 하나 탁 써서 고종 황제 주고 참물 인자 탁 써서 이 사람 주고 참물 인자 수백 장의 참물 인자만 쓰더래요. 우리 900명의 장씨 가족이 분쟁 없이 화목하게 사랑하게 사는 거는 이겁니다. 참물 인자 이거 하나입니다. 탁 참고 이렇게 삽니다. 우리 너무 단세포적으로 지금 춥다 그러면요 덥다 그러면요 덥다 춥다 이게 그저 더울 때도 추울 때가 있겠지 추울 때도 더울 때가 있겠지 길게 보고 오래 기다리는 길이 참으라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들어있고요 기다림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요 기다림 속에는요 방향이 분명히 들어있는 거예요. 농부의 방향, 오늘 말씀 보니까 농부는 추수 때까지 길이 참는다. 추수가 목표입니다. 축구선수의 길이 참는 목표는 꼬링입니다. 학생들의 길이 참는 목표는 졸업입니다. 올림픽 선수의 길이 참는 것은 금메달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길이 참으라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사는 농부의 심정을 너희들 가지면서 길이 참으라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현대에 나온 책 중에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면서 우리 시대 역설이 있어요. 난 이 책 읽어보면서 그 결론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현대인들이 기다림이 없대요. 옛날에 할머니 어머니들은 밥할 적에 장작불을 얼마나 오랫동안 떼요? 이렇게 떼면서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숙성을 시킨다고 탁 찾기까지 기다려 뚜껑도 열어놓고 오래
빨래도 그냥 그래 손으로 그래 그래. 지금은 세탁기로 뭐 그냥 뭐 전기밥솥으로 이렇게 하는데 기다림이 없는 시대. 그래서 거기서 이런 말하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지금 우리 시대는 건물과 빌딩은 높아지고 있는데 인격은 낮아지고 있다. 우리 시대의 역설입니다. 고속도로를 보면 시야가 탁 트이게 넓어지는데 인간의 시야는 너무 좁다. 마음이 너무 좁다. 소비는 많아지는 것 같지만 가난해.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편리한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 역설이죠? 요즘에 공부들은 많이 해서 학력은 높아지는데 상식이 부족한 시대. 도무지 상식적이질 않아. 달나라까지 길은 뚫어졌는데 옆집하고 길은 막혀있는 시대. 역설. 지금 태양계는 정복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은 정복하지 못한 시대. 지식은 많아졌는데 판단력이 부족한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가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어야 거두는 것을 아는데 오래 기다리고 심고 심어야. 어떤 농부가요 농사를 짓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요 독수리 한 마리가 덫에 걸려가지고요 누가 독수리 잡으려고 이렇게 덫을 놨나 봐요. 그래서 푸닥푸닥푸닥 대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 농부가요 가가지고 그 독수리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휙 날아갔어요. 얼마 지났어요.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이렇게 담장 밑에 그늘에서 그 그늘 밑에서 한잠을 이렇게 자고 있는데 독수리가 오더니 농부를 팍 치면서 농부가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얼굴에다 올려놓고 자고 있는데 밀짚 모자지요. 독수리가 팍 치면서 그 밀짚 모자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결에 얼른 일어나고 독수리를 따라가는 순간 담벼락이 팍 무너지더래. 이게 짐승들도 은혜를 갚는 그 영물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날 살려줄 수 있니? 내가 저 사람 살려줘야지. 심어야 거두잖아요. 우리 좀 길게 보면서 오늘 심고 내일 거두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이러면서 길이 참 기다리는 사람. 제가 탈무드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이 앉아갖고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들아 너는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땅 많으면 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전쟁 일어나면 못 가지고 가지. 그건 축복이 아니야. 빈털터리가 돼. 뭐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생각해봐. 그랬더니 아빠 금, 은, 돈 많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야 강도가 들어오면 다 가져간단다. 그럼 빈털터리가 돼. 그럼 아버지 뭐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소유하고 있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일을 잘 처리해 주는 것 그게 축복이란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고 그때 또 해결해 주고 그때 또 해결해 주고 그러면 부피도 없고 무게도 없고 보관할 필요도 없고 간직할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 받는 축복이니까 누구한테 뺏길 강도 맞을 염려도 없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군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는 끝나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이미 주셨고 이미 받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발걸음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축복 주는 거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래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은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의 기록부예요. 우리 조급하지 말고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갈보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